안녕하세요. 이정민 프로입니다. 제가 전에는 좀 영상을 제가 좀 간헐적으로 이렇게 좀 올렸었는데 제가 이제 좀 새롭게 이제 피디님과 좀 함께 하면서 영상을 좀 주기적으로 좀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이제 좀 레슨을 좀 할 건데 유튜브나 이렇게 레슨 매체를 보면은 좀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스윙 모양 에 관해서 뭐 이렇게 뭐 백스윙을 어떻게 올려야 된다 좀 이런 게 많은데 저는 이제 좀 그거에 앞서서 좀 진부하지만 좀 힘이 빠져야 되는 이유랑 그리고 골프는 이제 어떤 운동인지에 관해서 좀 그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좀 레슨을 하게 좀 되었습니다.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힘을 빼고 타격하는 법을 모르시니까 결국에는 또 손에 힘을 주고 또 이렇게 또 타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힘을 빼고도 어떻게 하면 이게 좀 타격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이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많은 좀 성인 이제 남성분들이 치는 팔로 친 느낌으로 치면은 당겼다가 팍 이렇게 약간 풀어치는 느낌 이렇게 좀 공을 치고 제가 약간 좀 추구하는 거는 힘이 빠져야지만 이쪽에서 이제 끌고 오면서 내 체중을 이용해서 이제 던질 수가 있는 건데 눈으로 얼핏 봤을 때는 첫 번째 스윙이 훨씬 좀 클럽 스피드가 빨라 보이지만 두 번째 제가 친 게 제 체중을 이용해서 몸으로 이제 끌고 와서 탕 이렇게 쳤기 때문에 거리 면에서도 지금 이게 좀 훨씬 좀 이게 좀 많이 나가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제 프로 선수들은 뭔가 이렇게 백스윙 올릴 때 상체로 이렇게 올린다라는 느낌보다 내가 이 하체로 얘네들이 이렇게 힘이 빠져 있으면 하체 반동으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하체는 거의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이제 이렇게 있으시고 이 상체로만 이렇게 잡아서 이제 당겨지니까 흔히 말해서 그 치키닝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생기시는 거죠. 하체가 견고해야 된다. 하체가 오히려 힘이 들어가고 이 상체로 올라가서 힘이 빠져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비유하는 거 좋아해서 전 서울에 있는 그 롯데타워를 제가 얘기를 해요. 롯데타워 그 상층부는 항상 조금 이렇게 좀 흔들린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밑에 지반이 단단하지가 못하면 롯데타워가 이렇게 좀 무너져 버리겠죠. 근데 그 지반이 이제 좀 단단하니까 위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려도 얘가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건데 골프도 마찬가지로 여기 상체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이 하체가 되게 좀 이게 좀 부실하게 되는 거고 하체가 내가 이렇게 견고하게 잡혀 있어야지만 위에 여기 상체가 이렇게 약간 좀 나풀나풀 약간 좀 되는 느낌으로 좀 돼야지 올바르게 좀 스윙을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힘을 그럼 어떻게 줘야 되는 거냐면 이 다리 이 발바닥이 이제 10이면 위로 올라갈수록 1까지 이제 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추어 분들이 어드레스를 쓸 때 이렇게 약간 좀 엉덩이가 뒤로 이렇게 좀 빠지고 이렇게 체중이 이렇게 뒤로 가고 이렇게 어드레스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 하체 쪽으로 10으로 내리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발바닥의 견고한 느낌을 잘 받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정말 어드레스가 중요한데 어드레스 쓸 때 어떻게 쓰셔야지 힘을 여기 다 밑으로 10까지 내릴 수가 있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섰을 때 저는 약간 좀 스키점프 약간 좀 뛴다는 느낌으로 하체는 이렇게 좀 가만히 있고 상체가 요렇게 약간 좀 앞으로 이렇게 좀 쏠리라고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힘이 여기 발바닥 앞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이 상태에서 살짝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상체에는 이렇게 힘을 빼고 그럼 이제 체중이 발바닥 중앙으로 오는데 이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고정을 하면 체중이 다 온전히 밑으로 이렇게 다 쏠릴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 이 자세 이게 너무 중요하세요. 너무 이 모양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 여기서 그 발바닥의 그 느낌 이제 그거를 되게 좀 찾으셔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쓸 때 그래서 프로들이 보면은 여기서 힙을 살짝 이렇게 좀 들어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자 힙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체중은 상대적으로 살짝 이렇게 좀 앞구미 쪽으로 이제 좀 쏠리게 되는데 이랬을 때 내가 온전히 내 이제 몸의 체중 내 몸의 이제 체중을 지면으로 이렇게 힙으로 다 이제 실을 수가 있는 거고 이게 힙이 이렇게 뒤로 가면은 내가 아무리 이 발바닥을 꽉 밟으려고 해도 내가 이렇게 힙이 들린 것처럼 이렇게 꽉 이렇게 좀 밟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나는 여기서 하체를 되게 좀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쪽에서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내가 이쪽에 힙 힌지를 잘 정상적으로 주지 못하고 이 발바닥 이 체중을 잘 이제 주지 못하고 요렇게 이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이렇게 좀 당겨지는 좀 문제가 좀 많이 좀 생기시는 거죠. 연습장에서 좀 연습을 좀 해볼 수 있는 좀 방법은 일단 뭐 되게 간단한데 채를 이게 두 개를 일단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두 개를 이렇게 한번 맞잡아 보시는 거예요. 이 채를 약간 내 여기 왼발보다 조금 더 이렇게 왼쪽에다 두고 얘를 이렇게 한번 잡아 보세요. 그러면 일단 내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채가 지금 엄청나게 무겁진 않지만 되게 무겁다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채를 내가 무거운 거를 하체로 밟아서 상체 힘이 빠지고 쑥 이렇게 쑥 처음에 여기서 팔이 이렇게 좀 꺾이셔도 돼요. 그게 이제 팔이 이게 힘이 빠졌다는 거니까 이 모양보다 중요한 게 지금 이게 팔에 좀 힘이 좀 빠지는 게 이게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한 이런 식으로 공치기 전에 뭐 10번 내지 한 20번 이렇게 좀 연습을 하시고 이제 채 이제 하나 이제 내려놓으시고 마찬가지로 공을 칠 때도 공의 위치는 이제 중앙으로 이렇게 오지만 마찬가지로 채가 이제 왼쪽에 있다 생각을 하고 하체에 잘 밟아주면서 상체 어깨다 힘 빼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연습해 보시면 처음에 모양이 이렇게 좀 구부러질 수는 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잡으셔도 돼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 어깨랑 이 마디마디가 이게 힘이 빠지는 게 훨씬 중요한 거라서 일단 좀 이런 식으로 연습 좀 해보시면 좀 가장 좀 베스트죠. 제가 이렇게 좀 첫 영상을 이렇게 좀 찍었는데 제가 이제 채널 명도 이렇게 좀 스윙의 정석이라고 이렇게 좀 바꾼 이유가 저는 이렇게 좀 스윙의 모양보다는 좀 스윙의 좀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좀 공을 칠 줄 알아야지 내가 좀 여기서 모양이 사실 좀 잘못되더라도 힘을 또 쓸 수 있고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제가 또 이렇게 스윙의 정석으로 제가 또 이름을 채널명을 또 바꿨고 앞으로 이제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영상을 좀 제작할 이제 좀 계획이니까 많은 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 프로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좀 연습은 좀 해보셨나요? 제가 좀 힘을 빼야 되는 이유랑 어드레스를 썼을 때 어떻게 해야지만 이제 하체를 잘 고정할 수 있는지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시간에 팔이 이렇게 이제 좀 하체가 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나풀나풀 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때 좀 주의를 좀 하실 게 팔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 힘이 들어가면은 이 팔꿈치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세요. 그런데 얘가 정상적으로 힘이 이렇게 빠져 있으면 사실 이 팔은 항상 내 이 상체 정면에서 이렇게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이 약간 좀 어떤 동작하고 되게 좀 비슷하냐면 그 아기를 좀 달랠 때 아기 앞에서 이렇게 약간 좀 달래듯이 이렇게 팔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다녀줘야 되는 거고 제가 한번 클럽을 잡고 한번 보여드리면 자 마찬가지로 맨손으로 할 때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되셔야 되는 거고, 자 클럽을 잡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클럽을 잡았다고 힘이 이렇게 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 이런 느낌으로 좀 힘이 좀 빠지셔야 되는 거예요. 좀 공을 쳐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3단계의 좀 연습법을 제가 좀 알려 좀 드릴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팔이 아기를 달래듯이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1단계는 마찬가지로 하체가 완전 이렇게 좀 고정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하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체가 이렇게 밑으로 힘이 다 이게 실리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상체가 굳이 이렇게 회전을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처음에 맨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클럽을 잡고 이렇게 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을 치면은 헤드 무게를 못 느끼셨던 분들도 헤드 무게가 이제 좀 느껴지실 거예요. 이 동작이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또 어떻게 안 되시냐면, 지금 하체도 고정이 되고 상체 힘이 안 빠져 있으면 지금 저는 끝까지 갔다가 끝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상체 제가 여기서 힘을 들어가면 이런 느낌으로 되세요. 이게 하체가 내가 지금 잡아져 있기 때문에 돌 게 없으니까 반만 갔다가 반만 가는 이제 이런 모양이 이제 나오시는 건데,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모양이 좀 나오셔야 돼요. 자, 이게 되시면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하체로 이제 이어주셔야 되는 건데, 골반이 회전이 되는 게 아니고 밟아주고 밟아주고 오른쪽 체중 주고 왼쪽에 체중 주고 여기서 이제 체중 이동이 좀 되셔야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힘을 이제 공한테 좀 실을 수가 좀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또 2단계에서 주의하실 게 어떤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체중이 안쪽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체중이 이제 모여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 골반이 이렇게 밀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이게 약간 좀 그 사이드 점프 할 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뛰어야지만 내가 이렇게 좀 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이제 벗어나 버리면 또 왼쪽으로 또 뛸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또 상체를 이렇게 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좀 유의를 좀 하시고 안쪽 이렇게 이제 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이게 좀 되고 이제 여기서 지금에서 이제 회전의 힘까지 이제 추가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깨는 계속 이렇게 힘을 빼고 하체는 안쪽 밟아 주시면서 여기서 밟아주면서 회전 밟아주면서 회전 이렇게 공을 치면서 거리를 늘리셔야지 힘을 좀 빼면서 네 공을 좀 칠 수가 좀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좀 되실 수는 없고 계속 좀 꾸준히 1단계가 되면은 2단계가 넘어가고 바로 또 이렇게 3단계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 한 단계가 좀 이렇게 좀 마스터가 좀 되고 좀 넘어가면서 연습을 해보시면은 네 분명히 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좀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3단계의 좀 연습법을 제가 좀 알려드렸는데, 다른 좀 프로들도 좀 많이 하는 또 방식이세요. 그래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게 좀 좋으실 것 같고, 더보기란에 이제 몇 분을 제가 이 단계별 그 동작을 저한테 또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몇 분 또 선정해가지고 또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 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네, 1화, 2화에 이어서 네, 3화를 이제 좀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스윙 궤도에 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또 영상을 이렇게 또 찍게 되었습니다. 인아웃 스윙, 아웃인 스윙, 뭐 인투인 스윙 이렇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스윙 궤도를 또 만들라고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스윙 궤도는 내가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 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이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웃인 스윙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아웃인 스윙이 안 좋은 거는 많이 알고 있으세요. 아웃인을 치게 되면 슬라이스가 나고 거리가 안 나고 스핀이 이제 많아지고 이걸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아웃인 스윙이 도대체 내가 왜 나오는 건지 알아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면 아웃인 스윙은 대표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특히 상체에 힘이 많이 들어간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세요. 그 이유가 공을 때리려고 해서 그러세요.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공을 내가 때리려고 할 때 제가 이 주먹질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주먹질이 여기서 이렇게 당겨져야지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쪽으로 나가지면서 이렇게 이제 당겨지는 거거든요. 아웃인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상체에 이렇게 좀 힘이 좀 들어가면 자, 팔을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공을 이렇게 내가 때리려고 하면은 상체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덮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면 네, 대부분의 특히 힘이 좋은 성인 남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공을 치세요. 왼쪽으로 많이 이렇게 제가 이제 말렸는데 이게 아웃인은 이렇게 내가 당겨졌다가 공을 때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엎어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동작이 제가 이제 2화 때 이제 말씀드린 어깨는 회전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웃인 스윙을 이제 많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게 공을 여기서 때리려고 하면은 힘이 들어가면 이 상체는 내가 회전을 안 하려고 해도 이렇게 회전을 하세요. 그래서 회전을 했다가 이렇게 엎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그 추가 촬영 영상 때 어깨가 이렇게 회전하는 게 아니고 상하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러면 인아웃 스윙 뭐 인투인 스윙을 제가 하면 차이가 이제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저는 여기서 이 상체에 힘을 줘서 회전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상체를 이제 위로 이렇게 들라고 이제 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내가 팔이 툭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인해서 아웃 쪽으로 이제 스윙을 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 모양이 지금처럼 이 어깨에 따른 이제 그 스윙 궤도에 변한 건데 많은 분들이 잘 안 되시는 게 인아웃 스윙이 뭐 좋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세요. 그런데 어깨 스윙은 내가 이제 공을 내가 세게 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회전을 지금 이렇게 이제 회전이 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인으로 내려고 하니까 여기 뒤에 공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맞아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어깨가 회전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졌다가 자연스럽게 퉁 이렇게 떨어지면 이 클럽 헤드는 이렇게 좀 공 쪽으로 좀 올 수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윙의 궤도는 내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내가 팔에 힘이 빠져 있으면 스윙 궤도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제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투인, 인아웃 같은 경우는 공을 이제 던져야 돼요. 근데 던지려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힘이 빠져야지 공을 잘 던질 수가 있으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공을 이렇게 그냥 골프공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왼손을 여기 이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잡는 이유는 공을 잘 던지려면 어딘가는 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 던질 때 얘가 이렇게 열리면서 던지면 또 공을 또 세게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목표는 이제 공을 이제 좀 강하게 던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 왼쪽은 이렇게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오른손으로 보여드릴 건데 자, 이 오른쪽 손이 이렇게 돌라고 하면은 공을 여기다 잘 던질 수가 없으세요. 손은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내 몸 앞에서 들어준다는 느낌. 들어준다는 느낌이 돼야지 지금 저기 타겟 쪽으로 공을 탕 이렇게 이제 던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손이 뒤로 빠지는 게 아니고 내 몸 앞에서 이렇게 들어준다는 느낌. 들어주고 탕 이렇게 오른손이 이제 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이 동작을 제 회원님들한테 한번 제가 시켜드리면 오른손은 그래도 잘 되세요. 근데 오른손도 던져줘야 되고 그럼 마찬가지로 왼손도 이게 던져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왼손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왼손으로 공을 던지려고 이렇게 되세요. 근데 이렇게 또 되면은 생각보다 힘을 또 못 받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 어깨가 이렇게 열린 거예요. 열리면 이게 안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 자 왼손이 그럼 왼손을 이제 강하게 던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자 왼손은 여기서 내 몸 앞 여기 내가 몸 앞에서 팔이 탕 다시 탕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던져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위에 그 위에 카메라로 이제 찍혔을 건데 제 어깨가 뒤로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내 몸 앞에서 탕, 탕, 탕 이런 느낌이 되셔야 돼요. 이게 합쳐져야지 스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들었다가 탕, 내 몸 앞에서 탕. 이 동작이 잘 안 되시니까 이 왼쪽 동작이 잘 안 되시니까 여기까지는 잘 되시는데 공을 칠 때 이렇게 왼쪽 어깨 동작을 잘 몰라서 그러세요. 그래서 이 동작도 탕, 탕. 네, 반복적으로 연습해 주시면 되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고무줄을 통해서 제가 뭐 아웃인 스윙, 인아웃 스윙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아웃인으로 내가 스윙을 하려고 하면은 자, 여기서 제가 이 어깨가 회전이 많이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가 이렇게 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당기려면은 손에 힘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손에 힘을 못 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당겨지면서 공을 이제 엎어치시는 거거든요. 다들 이제 인아웃 스윙이 좋다, 인아웃 스윙이 좋다 이제 이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인아웃 스윙이 좋은 거냐면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이 상체에 힘을 다 빼고 고무줄 이렇게 제가 잡고 있으면 고무줄을 여기 제가 상체 힘을 다 빼고 하체로 제가 한번 당겨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손은 자연적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손을 탕 이렇게 놓는다고 하면은 손도 마찬가지로 프로들이 계속 이 한시 방향으로 던지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힘을 주고 던지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체에 끌려오면서 힘이 빠져 있어야지만 여기 한시 방향 쪽으로 이렇게 던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줄다리기랑 되게 좀 비슷하세요. 근데 줄다리기 하실 때 내가 이거를 잡고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시는 분들은 없죠. 근데 내가 줄다리기를 잘 하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당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이거를 이 팔로 당기는 게 아니고 팔에는 이렇게 힘을 최대한 빼고 있고 여기서 하체 왼발
앞꿈치 안쪽을 잘 밟아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턴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지 이제 자연스러운 내가 이제 억지로 만드는 이제 인아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이제 인아웃 스윙을 이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스윙 궤도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스윙 궤도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손으로 내가 잡고 궤도를 만드는 게 아니세요. 이렇게 내 몸의 쓰임에 따른 이제 궤도의 변화가 이제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네, 이걸 이제 연습하시려면 이제 그 뭐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이 라텍스 밴드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에다 좀 껴놓고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손에 힘을 주고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그냥 힘을 빼고 이 하체로 이렇게 좀 끌고 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자연스러운 이제 좀 인투인 스윙을 좀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네.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 프로입니다. 네, 어떻게 좀 힘 빼는 연습은 좀 많이 좀 해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제가 좀 비거리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저도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 게 상체로 치면서도 이 거리를 많이 좀 낼 수가 있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물론 상체로 공을 치면서 거리를 내는 방법도 알고 있고 하체로 이제 공을 치면서 이제 그 거리를 많이 내는 방법도 알고 있는데 모양에 따라서 이제 좀 어떻게 변하는지 좀 그거를 제가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체로 치려면 마찬가지로 상체가 힘이 빠져 계셔야 돼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 거냐면 제가 한번 공을 치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많이 당겨지셔야 돼요. 새총을 당길 때 새총 고무줄을 이렇게 저희가 당기잖아요. 그럼 이제 고무줄이 이제 텐션이 늘어나서 탕 튀어나가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이 그 새총의 고무줄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상체로 이렇게 공을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당겼다가 탕 이렇게 풀리면서 공을 치는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상체로 이렇게 당겼다가 이제 새총처럼 탕 이렇게 풀면서 제가 공을 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상체로 쳐도 그래도 거리가 생각보다 이제 멀리 나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상체로 그러면 도대체 저도 그렇고 많은 프로들이 왜 상체로 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물론 상체로 쳐도 거리가 날 수 있는 포인트들은 분명히 있는데 부작용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골프는 이제 18홀을 멀리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18홀 이제 티샷을 이제 살리면서 공을 치는 것도 중요한 건데 지금 제가 이 상체로 치는 타법은 이렇게 당겨졌다가 순간적으로 여기서 손목이 부드럽게 탕 이렇게 풀려야지만 거리가 날 수가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제가 때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힘이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당겼다가 뒤에서 탕 이렇게 풀면서 공을 때릴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내가 또 힘이 들어가면은 공한테 이렇게 좀 달려들어 버리세요. 이렇게 되면은 또 거리가 날 수가 없겠죠. 상체로 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컨디션을 좀 많이 좀 타세요. 그게 어떤 거냐면 작은 근육을 좀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골프 스윙이 되게 순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당겼다가 탕 이렇게 풀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편한 사람들과 공을 칠 때는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풀리면서 잘 맞으시는데 안 되실 때 내가 지금 2홀 잘 치면 뭐 베스트가 된다든지 이럴 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긴장하기 때문에 이게 근육이 굳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이 던지는 타이밍을 못 잡으면은 공이 좌탄 우탄 이렇게 좀 많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그래서 좀 기복이 좀 심하신 부분도 또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하체로 공을 쳐야 되는 건데 상체는 지금 뭐 보셔서 알겠지만 주로 여기 어깨로 이렇게 당겨졌다가 탕 이렇게 풀어서 치는 거예요.
근데 내 신체에서 가장 큰 근육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그 허벅지 근육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근육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방금 전에 상체로 칠 때 뭐 눈치 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체중 이동이 잘 되지 않아요. 네,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유튜브에 어떤 프로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체중이 뒤에 남아서 공을 이제 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여기서 오른쪽에 왔으면 왼쪽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탕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체로 치시는 분들 한정으로는 이게 크게 적용이 안 되세요. 이유가, 방금 전에 제가 상체로 공을 치려면 이렇게 잘 당겨졌다가 잘 풀려야 되는 건데, 이게 잘 풀리려면은 체중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면은 엎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도 회원님들 중에 상체로 공을 치면서 거리가 멀리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피니쉬를 못 잡으세요. 이유가, 상체가 내가 부드럽게 이렇게 당겨지니까 하체는 좀 자유롭게, 좀 내가 이렇게 흔들 흔들 하체를 잘 잡으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체중이동까지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럼 이제 엎어지고 이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체로 공을 치려면 뒤에서 이렇게 풀어서 공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하체로 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저는 이제 좀 하체로 공을 좀 치는 거를 좀 추구를 해요. 이유가, 상체로 공을 치게 되면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너무 그 편차가 너무 심하세요. 근데 하체로 공을 치게 되면, 이 큰 근육으로 공을 치게 되면은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공을 순간적으로 스냅으로 풀어서 치는 게 아니고 큰 근육으로 이렇게 좀 끌어와서 공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추구를 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체로 이렇게 끌어서 제가 공을 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하체로 공을 치게 되면은 이 큰 근육으로 내가 이렇게 끌고 와서 탕 이렇게 약간 던지는 느낌으로 이제 좀 공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체로 치는 거랑 이 하체로 치는 거랑 제일 큰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방금 전에 제가 그 상체로 칠 때 상체를 치게 되면은 공이 좀 부정확하게 갈 확률이 올라간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여기서 그 하체로 내가 공을 끌어서 치게 되면은 여기 임팩트 존 구간이 되게 완만하고 길게 이렇게 올 수가 있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왔을 때 하체로 이렇게 끌고 가니까 여기 다운스윙 아크를 크게 오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낮고 길게 이렇게 좀 끌고 갈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방금 전에 제가 상체로 공을 이제 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뒤에서 이렇게 풀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내려오는 여기 이제 임팩트 존이 하체로 치는 것보다 약간 좀 가파르게 올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레슨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또 많이 또 하세요. 내가 아이언은 잘 치는데 드라이버가 안 맞는다고. 그런 분들의 좀 특징이, 상체로 풀어서 공을 치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아이언은 이 로프트 각이 있다 보니까 가파르게 떨어져도 이 로프트 각에 의해서 이제 다운 블로로 공이 맞으니까 공을 칠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 드라이버는 일단 로프트 각이 아이언보다 적고, 얘는 이제 어퍼 블로로 내가 띄워주는 동작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풀라고 하면은 공간이 이제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좀 치기가 이제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게, 팔로 공을 이제 공을 치려면 체중이 뒤에 남고 남겨주고 공을 쳐야 된다, 그 이유에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렸던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추구하고 있는 스윙은 하체로 이렇게 끌고 와서 네, 완만하게 그래야지 공이 잘 맞을 정타에 맞을 확률이 올라가니까 네, 그렇게 저는 네,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비거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네, 지금 상체로 치는 법, 하체로 치는 법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하체로 치는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힘을 모으는 법이랑 이제 그 힘을 이용해서 이제 공을 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 네, 방금 전에 이제 오늘 영상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체로 치건 하체로 치건 힘은 계속 빠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 2, 3화에 계속 주구장창 이 힘이 빠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일단 어떤 스윙이 되시건 간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 내가 이 어깨, 이 손목에 계속 좀 힘을 빼려고 좀 노력을 좀 많이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 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5강, 이제 하체로 제가 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저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상체로 공을 당기면서 치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제 하체로 좀 올바르게 공을 좀 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 상체로 이제 공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상체로 치려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손으로 이렇게 내가 팔을 새총같이 당겼다가 체중이 오른쪽에 남고 탕 이렇게 풀어쳐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거리가 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부작용들이 풀리는 이 양에 따라서 이게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치면은 좀 리스크가 좀 많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하체로 내 몸에 이어가지고 하체로 내가 끌어서 좀 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일단 좀 대셔야 되는 부분이 제가 그 1강부터 3강까지 제가 계속 손은 뒤로 넘어가면 안 되고 올바른 어깨 회전은 이렇게 내 몸 앞에서 이렇게 좀 들어줘야 된다 이거를 설명드렸었는데 그 동작이 일단 무조건 꼭 대셔야 돼가지고 그 동작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다시 좀 연습을 해보시면서 좀 그 동작을 좀 마스터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체로 공을 치려면 오른쪽에 잘 모아졌다가 왼쪽으로 이제 체중을 보내면서 공을 치셔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제 오른쪽으로 모았다가 왼쪽으로 이제 칠 수 있는지 제가 그 동작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일단 상체를 이렇게 이제 뒤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내 몸 앞으로 이렇게 올리는 걸 이제 알고 계신데 여기서 이제 하체가 이 골반이 이런 식으로 바로 회전을 하면 안 되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 앞꿈치를 잘 잡아주면서 이제 어떻게 내셔야 되는 거냐면 여기 그 오른발 앞꿈치 이쪽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스윙을 올리셔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무작정 이렇게 밟는 게 아니고 올바르게 되려면 제가 이제 라텍스 밴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왼발에 좀 밟고 제가 이거를 오른쪽 골반에 이렇게 제가 대고 있으면 이 라텍스 밴드를 위로 늘려준다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한번 제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면 자, 밟고 내 코어를 위로 이렇게 좀 들어주는 느낌. 자, 이렇게 되면 이 밴드가 이 텐션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해야지만 오른쪽을 내가 꽉 밟으면서 체중을 오른쪽에 모을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하체 모양이 이렇게 꽉 모아져서 이게 꽉 모아져서 오른쪽에 체중이 실리면 팔이 사실 뒤로 이렇게 당기고 싶어도 잘 당겨지지가 않으세요. 체중 자체가 앞쪽으로 이렇게 꽉 모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은 또 여기 앞쪽으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제가 백스윙 올라갈 때 이렇게 올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환도 이제 마찬가지세요. 무작정
이런 식으로 이제 밟는 게 아니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오른쪽을 이렇게 밟아주고 있으면 이 골반을 밟아주고 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늘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들어가야지 체중을 밟아주면서 당기고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올 때도 왼발이 밟히면서 당겨서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하체를 좀 올바르게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으세요. 이제 대부분 하체를 좀 이용을 하실 때 이렇게 밟아주면서 내 코어를 대각으로 늘린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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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은 또 하체에서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상체 이 푸는 힘으로밖에 공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공을 치면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올바르게 이제 하체를 이제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드리면 자 하체가 사용이 될 때 이 오른쪽 발을 밟으면서 이렇게 내 여기 코어를 대각으로 이렇게 늘려준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디 근육이 이제 많이 이제 당기고 느낌이 오시냐면 이제 여기 뒤쪽. 뒤쪽에 이제 뭔가 이제 꽉 조이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 당기는 느낌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어에 힘이 들어가니까 복부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여기에 힘을 잘 느끼지를 못하시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제가 이제 스핀아웃이 나는 이 모양과 스웨이가 되는 이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골반이 그냥 회전이 되어 버릴 때는 자 요렇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제 모이는 게 없이 골반이 그냥 이렇게 돌아 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내 오른쪽에 모아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또 이 상체로 풀어서 공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웨이도 마찬가지로 힘은 항상 안쪽으로 모여야지만 오른쪽으로 왔던 게 왼쪽으로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건데 얘가 이렇게 스웨이가 나버리면은 저쪽으로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체로 쓸 힘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또 풀어서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하체를 제가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상체에 힘을 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상체, 이 정확하게 이제 어디가 힘이 빠져야 되는 거냐면 여기 명치 위쪽에는 힘이 빠져야 되는 거고 지금 이 하체 동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밑쪽, 여기 코어 쪽은 내가 이렇게 힘을 좀 잡아주면서 뭔가 이렇게 텐션을 느껴가면서 이 밑에 근육으로 좀 이렇게 좀 끌려가는 느낌을 이제 좀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동작도 사실 바로 한 번에 이렇게 될 수 있는 동작은 아니세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좀 꾸준히 연습하시면 분명히 좀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밴드를 하나 개설하게 됐는데 제가 밴드에서 제가 이제 영상으로는 이제 올리기 좀 너무 짧은 영상들 아니면 제 개인적인 좀 팁이나 제 생각들을 좀 올리고 있는데 밴드도 좀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